사진 가블 오토텍 제공. 가블 오토텍이 지난달 8일부터 시작된 노조의 불법 공장 점거에 인한 라인 정지로 180개 이상의 협력사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5일 밝혔다. 또 각종 부품을 공급해온 에드테크, 패성, 대웅 엔지니어링 등 월 각각 250억 원. 4층은 관리직 2-3명 등 사무동 4층에 고립돼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. 가블 오토텍 관계자는 노조는 직원 채용 시 노조의 허가, 상영회 완성차뿐만 아니라 다임러 개인 2014년 2,400억 원 매출에 60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2015년에도 2,800억 원 매출에 대학 회사의 유난이란 26일 최근 몇 년간 적자에 시달려왔다.